여러분 안녕하세요. LME 프로그램과 LME 스크래치의 모터 제어 블록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LME 스크래치에서는 블록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모터 블록인데, 이 모터 블록은 LME 프로그램에서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라지 모터 블록이나 미디어 모터 블록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져 있는 블록들을 이야기합니다. LME 스크래치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블록들이 이제 모터 블록인데, 여기서 이 LME 프로그램과 LME 스크래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라지 모터냐 미디어 모터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ME 프로그램에서는 라지 모터 블록을 불러오고 미디어 모터를 제어하게 되면은 미디어 모터가 조금 더 힘을 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얘네가 LME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무슨 블록이냐에 따라서 힘을 제어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제 LME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블록인지 상관없이 그 모터가 낼수 있는 힘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에 강제로 힘을 더 주지 않고 사용을 하실 때는 LME 스크래치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좀더 괜찮을 것입니다. LME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비조정 모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ME 프로그램 블록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LME 스크래치를 보시면은 첫 번째에 있는 곳이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입니다. 이 파워는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LME 스크래치로 이제 속도를 제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도 정하기라고 되어져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을 통해서 속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1회전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현재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멈추기는 보라색으로 정해져 있는 이쪽인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만큼 작동하기 뒤쪽에 자동으로 붙어 있으니까 꼭 이거를 붙여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LME 스크래치 같은 경우 매우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기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터의 정회전과 역회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50을 하고 여기서 반시계 방향을 한 것과 여기에 마이너스 50을 하고 시계 방향을 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터를 제어하실 때는 반드시 이쪽에 무슨 방향인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작 블록입니다. 이 동작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탱크랑 조향 블록이 있습니다. 먼저 조향 블록으로 예를 들면,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BC는 똑같이 이렇게 포트를 정하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포트를 정해주시면 되고, 그 중간에 이쪽 동작 속도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조향 블록의 파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조향을 입력하는 부분은 이곳, 그리고 여기 회전수라고 되어져 있는 조건은 여기 회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LME 프로그램에서는 한 줄로 쭉 이루어졌던 것이 여기서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지면서 약간 순서가 살짝 바뀌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해주실 때 순서를 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터 블록과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자동으로 멈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붙여주셔도 되고 붙이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 블록을 보시면은 조향 블록과 살짝 다르게 이 탱크 블록은 두 개의 모터를 각각 파워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 정하기가 없고 바로 파워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쪽에 두 개의 파워가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포트에 정해준 왼쪽과 오른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파워를 제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전은 똑같이 여기 앞쪽에 있는 이것이 1회전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멈추기는 모터와 이 조향 블록과 똑같이 여기 아래쪽에 붙여주셔도 되지만 이쪽 뒤쪽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잠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모터 블록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터 블록으로 하실 때는 이쪽 네 번째에 있는 속도 정하기를 불러 오신 다음에 현재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지 이거를 불러 오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블록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포트를 정하기가 있습니다. 이 포트 정하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 조향 블록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속도 정하기로, 그리고 탱크 블록을 사용하신다면은 여기 이 조건이 붙어 있는 블록을 불러오시거나 혹은 이쪽 이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록과 이 블록의 차이는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작을 하는 것이냐 라는 말입니다. 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약간 LME 프로그램에 있었던 켜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ME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말들을 잘 해석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익숙해지시면 매우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LME 프로그램과 LME 스크래치 블록 비교인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